캠핑러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계절입니다. 대한민국은 캠핑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캠핑 시장 규모도 지난 4년 동안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성장하는 캠핑 시장에서 더욱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캠핑카 되시겠습니다. 텐트 치고 그다음에 또 걷고 이런 부담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네. 좀 더 많이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아요. 달리는 곳이 곧 나만의 캠핑장. 캠핑카 한 대로 늘 꿈꾸던 로망을 실현하고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캠핑 열풍 대한민국. 캠핑카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경기도 김포시.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사람들의 발길을 야외로 이끄는 요즘. 가족과 한가로이 오후를 보내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그런데 이곳 공원에 대형 버스 한 대가 들어옵니다. 단체로 관광이라도 온 것일까 싶었는데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단 한 명. 무슨 일일까요? 저 선생님 실례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기 선생님, 이거 버스 기사 분이세요? 아니요. 잠깐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아니, 바람 쐬러 나왔는데 이게 버스를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버스가 아니고요. 제가 제작한 캠핑카입니다. 우와, 이 버스가 캠핑카라고요? 360도 훑어보아도 대형 버스가 확실한데 대체 어떻게 캠핑카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안에 좀 봐도 될까요? 네, 들어와 보세요. 네. 캠핑카니까요. 신발은 벗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캠핑카 예절, 신발을 벗고 버스에 올라타는 순간! 이게 제가 만든 버스 캠핑카입니다. 집 거실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실내 공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은 물론 널찍한 소파까지! 각종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이 위아래로 가득하고요. 조리 공간은 물론 냉장고까지 갖추었습니다. 어디 보자, 수압도 좋지요. 이만하면 고급 호텔 부럽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대형 면허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작은 거보다 여러 사람이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어서 크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뭐 시행착오도 많았는데 또 어렵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캠핑카로 바뀌기 전 45인승 버스의 모습. 평범하기만 했던 버스가 환골탈태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헤치며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만의 캠핑카를 제작하게 된 것. 공원에 등장한 대형 버스 캠핑카의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들도 캠핑카 구경에 나섰습니다. 뭐가 있나 가보자. 가봐요, 뭐가요? 좋은 거 있다. 자, 아, 좋다. 너무 좋다, 그지? 시원하고 좋다. 여기 에어컨도 나오나 봐. 너무 좋지, 아리나. 그지? 아리나, 재밌어요? 재밌어. 저희도 사이즈 있죠? 너무 좋죠? 아, 좋다.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아. 시원하고, 이 향기도 너무 좋고, 나무 향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 우와, 오, 진짜 캠핑버스?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 캠핑버스. 하지만 놀라긴 이릅니다. 1, 7, 4, 6. 캠핑버스의 핵심 포인트. 바로 노래방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 캠핑버스도 구경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너무 좋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취미로 만들게 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은 생업으로 지금 전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캠핑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캠핑카로 직접 만든 후부터 꾸준히 캠핑카 제작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잠깐의 휴식을 누린 뒤 다시 본업을 위해 이동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도착한 이곳. 선생님. 예. 이제 다 도착했나요? 네네. 여기가 근데 어디예요? 여기가 제 캠핑카 공장입니다. 강태현 씨가 하루를 보내는 캠핑카 제작소인데요. 안가, 샌딩 다 했어? 네. 제가 이제. 선생님, 저기 옆에 분은 누구예요? 아, 저희 직원입니다. 지금 제작 중인 차량이 있어서 그거 이제 설계하고 조립하는 과정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둘이서 이게 가능한가요? 네, 뭐
일단은 사람이 많이 이제 분야별로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저희는 좀 AS도 줄일 겸 해서 제가 이제 모든 과정을 다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능사다 보니 자동차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혼자서도 직접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 나무를 재단하고 자르는 기초적인 것도 그의 손을 거치는데요. 그런데 나무를 자르기 전 컴퓨터를 통해 무언가를 작업하는데 지금 보시는 건 뭘까요? 요거는 이제 캠핑카에 들어가는 이제 상부장에 관련된 도면이고요. 요거를 이제 목공 이제 CNC 기계에서 이제 다 잘라줄 겁니다. 직접 도면을 만들어 설계까지 하는데요. 어떤 목재 색상을 선택하는지와 인테리어 배치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단 1mm도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목공 기계를 통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선반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면을 이제 깨끗하게 샌딩 작업을 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도 허투루 만들지 않습니다. 나뭇결이 매끈하지 않은 부위는 샌딩 작업으로 보완하는데요. 그리고 하나하나 맞춰가며 수작업으로 선반을 제작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탄생된 캠핑카.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기대되는데요. 최근에는 그 고객님들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뭐 가구의 색상을 다양하게 이제 변경해서 이렇게 작업 의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화이트 색상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뢰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 그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조금씩 완성돼 가는데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할 때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답니다. 인테리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전기 쪽이고요. 일단은 DC 전기라는 게 불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 주위에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한 대의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꼼꼼한 설계가 중요하다는데요. 그의 손에서 탄생된 캠핑카들입니다. 세밀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두세 대 정도 제작할 수 있다는데 최근에야 마무리를 끝낸 캠핑카가 주인을 기다리며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많이 커 보이지 않았던 캠핑카, 내부로 들어오니 완벽하게 갖춰진 욕실은 물론이고 대가족이 함께 누워도 될 만큼 넓은 침대 공간도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네. 쓰시게 되면 이렇게 테이블만 얹어놓고 돌려서 우선 이제 뭐 식사하시고 좀 다 앉아서.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침대 공간의 대변신! 쿠션을 치우고 침대를 올리자 의자로 변했습니다. 뭐 앉아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몸에 불만 캠핑카만 기다렸을 의뢰인 등장. 네, 안녕하세요. 다 다 됐습니까? 예. 과연 그의 마음에도 쏙 들까요? 오, 깔끔하게 잘 됐네. 차근차근 실내를 둘러보는데요. 본인이 요청했던 테이블도 침대 공간 밑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캠핑카 업체를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게끔 해주는 곳이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 잘 맞게 다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잘 만들어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예. 캠핑카 제작을 의뢰한 후 매일매일 이날만을 기다린 이관건 씨. 드디어 남부럽지 않은 캠핑카의 주인이 됐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다시 만난 이관건 씨. 가족과 함께 오늘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는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여행에 저희도 잠시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컨드 홈을 소개합니다. 캠핑카를 처음 본 가족의 반응은 어떨까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어떠세요? 저 아빠 잘 새로 바뀐 거. 그야말로 말을 잃지 못할 정도로. 진짜로 보니까 되게 좋네요. 네. 라면이랑 햄버거. 와. 와. 우리 창민이 제일 좋아하는 거. 와. 생각한 것보다 꽤 넓고 좋아요. 오, 오늘 이거 타고 캠핑하면 좀 재밌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넉넉한 내부 수납 공간 덕분에 많은 짐들도 끄떡 없답니다. 자, 준비를 마쳤으니 캠핑하러 출발! 온 가족과 함께 떠나는 첫 캠핑카 여행. 캠핑카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멀리 떠나도 오래 걸려도 캠핑카 분위기는 행복 그 자체. 그렇게 달리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어둑해졌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지요? 네, 이제 도착했나요? 네네. 아유, 여러 군데 들렀다 오느라 날이 벌써 깜깜해졌네요. 캠핑카에 넣어둔 의자와 도구들을 다 함께 합심해 빠르게 세팅하는데요. 캠핑을 나오면 원래 아빠가 제일 바쁜 법인데, 야, 이 가족은 모두가 함께합니다. 늦게 도착한 만큼 서둘러 식사 준비를 하는데, 냉장고 덕분에 김치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요. 1차 초벌해온 고기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됩니다. 또 전자레인지가 전기 많이 먹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장기간 이렇게 머물러도 되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캠핑카만 있으면 다 됩니다. 간편하게 만들었지만 육즙이 살아있는 고기의 자태. 그리고 캠핑 와서 이 음식 빼놓을 수 없죠. 라면. 간단하게 차렸지만 이것이 바로 캠핑의 맛입니다. 이 온도와 습도 그리고 조명, 여기에 음악과 맛있는 음식까지. 완벽한 캠핑카 여행이지요. 바로 잘 수도 있고 위에 올라가서 바람도 쐴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차인 것 같아요. 주변에 수도 시설을 찾지 않아도 캠핑카에서 과일 씻기가 가능하니 정말 편리하겠죠. 밖에 나와서 물 쓰신 것 같은데 어머니. 신기해요. 신기한 것 투성인 우리 가족의 첫 캠핑카. 먹고 놀고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이 순간을 추억으로 기억하겠죠. 혹시 멋진 풀무. 아, 불 끈다. 제대로 누워주세요. 아빠. 화려한 조명으로 수놓은 캠핑카의 밤. 색다른 모습에 이대로 잠들기 아쉬울 것 같은데요. 잠시 부부만의 시간도 가져봅니다. 큰 녀석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거든요. 네.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이제 아빠 엄마 안 따라다니자 그럴 것 같은데 그 전에 조금 많이 새로운 경험을 조금 쌓고 싶어요. 어쨌든 어디든 그냥 다섯 가족이 건강하게, 다섯 식구가 건강하게 다녔으면 그게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맞춤 캠핑카로 떠나는 힐링 여행.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시라도 캠핑을 떠나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